기독교에는 많은 교파가 있고 또 분파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파나 분파가 나누어질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데, 대개는 성경 해석에 따라서 교파가 나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혀 성경과 관계없이 또는 자기들의 신앙적 소신과 관계없이 나누어지고 새로 생긴 종교랄지 교파랄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성공회가 기독교 내에 새로운 종교로 발생이 된 것은 기존의 기독교에 문제가 있어서나 아니면은 성공회 나름대로의 새로운 교리나 또는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로마 교황이 영국 국왕인 헨리 8세의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자 헨리 8세는 수장령을 반포하고 캔터베리 대주교를 중심으로 한 영국 내에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 종교가 바로 성공회입니다. 그렇게 이상한 동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공회는 같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성공회는 자신들만의 헌법을 만들고 기존의 개신교인들을 탄압하고 억압해서, 그런 성공회의 횡포에 반대해서 저항을 한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청교도라고 합니다. 청교도는 영어로는 퓨리탄이라고 부릅니다. 퓨리탄들은 성공회에 대항한 켈빈주의자들로, 청교도들은 도덕적인 순수성을 추구하고 낭비와 사치를 배격하고 근면을 강조해서 향후에 영국의 중산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학적으로는 인위적인 권위와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 철저하고자 한 전통 복음주의인 성서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이 퓨리탄들을 지속적으로 박해를 하자 퓨리탄들은 네덜란드로 넘어갔습니다. 네덜란드 레이덴으로 넘어갔던 청교도 급진주의자 102명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로 떠났습니다. 65일간의 항해 후에 아메리카에 도착한 퓨리탄들은 마침 겨울이었던 시기와 맞물려서 극심한 추위와 또 식량 부족으로 인한 배고픔을 함께 참고 견뎌내야 됐습니다. 최초의 미국에 정착한 퓨리탄들을 처음에는 올드카머스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포어 파더스, 그리고 마지막 이름으로 필그림 파더스란 이름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서 그해 겨울 동안에 수십 명의 퓨리탄들은 죽음을 맞이했고, 그리고 이듬해 봄에 주변에 있던 친절한 인디언들이 퓨리탄들에게 옥수수 종자와 밀의 종자를 나누어주고 또 농사를 짓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퓨리탄들은 농사를 지어서 그해 가을에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의미로 자기들을 도와준 인근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자기들이 경작한 수확물과 또 야생에서 칠면조를 잡아서 함께 풍성한 파티를 열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퓨리탄들이 처음 살았던 지역은 지금의 보스턴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네덜란드로부터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동부 지역에 처음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퓨리탄들이 인디언의 도움으로 살아남게 되고, 또 그들이 풍성한 수확에 감사해서 축제를 연 것을 추수감사라고 이야기하고,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에 이 추수감사를 축하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남북전쟁이 있던 1863년도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했는데, 링컨 대통령이 국경일로 정한 날이 11월 26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국경일은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기독교 국가답게 기독교에 관계되는 기념일을 국경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1900년대 초반부터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에서 기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는 음력 10월 4일을 추수감사절로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각 교파마다 각각의 추수감사절을 정해서 기념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에 있는 대개의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셋째 주인 11월 17일이 추수감사절로 대개의 교회가 축하를 하고 또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만성절을 기념하지 않고 할로윈 또한 기념하지 않습니다. 할로윈은 귀신의 날이니까 당연하게 기념할 이유가 없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마치 유행처럼 할로윈을 기념하고 또 그날에 즐기고 술파티를 여는 것 같이 개신교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축하하고 또 성전을 꾸미고 또 성도들과 함께 떡이나 과일 같은 음식을 함께 나누곤 합니다. 추수를 감사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또 성도들과 함께 한해 동안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기념을 하고 또 축제를 하는 건 역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추석이라는 추수감사와 같은 명절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미국에서 하는 행사인 추수감사 축제를 함께 즐기는 것도 좋지만 아예 애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을 추수감사절과 같이 즐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친밀도가 강해질 것이고 친밀도가 강해지다 보면은 불신자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졌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기념하는 고유의 추석이라는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행사인 추수감사절을 따로 기념하고 축하를 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도 그래서 추석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날이고 추수감사절은 교인들과 함께 지내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파티를 하거나 축하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른 주간과 달리 과일이나 곡식, 그리고 채소 같은 것으로 성전을 꾸며놓고 교회에서는 약간의 특식 정도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정도지 따로 추수감사절을 축하한다든지 파티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추수감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일은 헌금을 걷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래도 평생에 한번 정도는 추수감사 때 자기의 월 수입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설교를 제 평생 가슴에 품고 있다가 제가 수입이 가장 좋았을 때몇년 동안 추수감사 때제월 수입을 모두 헌금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몇년 동안은 연초에 첫 열매라고 한달 수입을 다 냈고 추수감사 때한달또 수입을 다 냈으니까 그때 당시가 제가 4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20년도 넘어 이전에 당시에 3천만 원 정도를 드렸으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은 한 달에 1억 정도 헌금을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헌금을 한 것이 후회가 된다기보다도 잘못했다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은 많은 돈이 목사를 위해서 쓰여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폐지를 줍는 분이나 아니면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들, 때때로는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이나 식당에서 일을 하는 알바들에게 팁으로 조금씩 돈을 줍니다. 그 돈이 비록 많지는 않지만은 많지 않은 돈이지만은 저는 그 돈이 나눔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께 돈을 조금씩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을 때도 교회가 노인들을 위해서 힘쓰고 또 노인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 교회는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낸 헌금을 교회가 과연 그런 식으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추수감사라고 헌금을 걷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말고 그렇게 거둔 헌금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이웃에 어떻게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가에 신경을 쓰고 헌금이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